두 함수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4,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y는 루트 x가 있으면은 fx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네. gx 같은 경우에는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자, 요거는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하면은 일단 y축 대칭, 그죠? y는 루트 x를 y축 대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네. 어쨌든 이두그 fx, gx는 fx가 뭐 이런 모양을 띠면은 gx 같은 것도 그대로 이런 모습 똑같이 유지되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돼 있고 마이너스, 어차피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4, 1, 2, 3, 4, 마이너스 4. 0일 때 마이너스, 0일 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4를 대입하게 되면은 F4는 루트 8 마이너스 3 되죠. 자, 이거는 루트 8이니까 뭐 이거는 루트 9. 자, 루트 8 빼기 루트 9다, 그죠? 루트 8 빼기 루트 9가 되니까 약간 음수 모자라게, 그죠? 1, 2, 3, 4. 4 되면 이쯤 지난다 이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죠. 어차피 이제 경계선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니까. 여기고 여기도 뭐 여기까지니까. 됐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것도 4, 3이다, 그죠? 1, 2, 3. 여기에 표시가 되고 마이너스 4일 때까지니까 어차피 g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루트 8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뭐 3에서 2루트 2, 2루트 2면은 자 그냥 이거 좀 표시를 갖다가 좀 잘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4일 때, 자 이거는 4, 5 유. 자, 이 간격이 이만큼이 루트 9 간격인데 루트 8이면 약간 모자라게, 그죠? 똑같이 여기 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를 지나겠네. 됐죠? 그럼 마이너스 4, 저기 대입하면은 루트 8 플러스 루트 3이 저기가 되고 그 다음, 0을 넣었을 때는, 0을 넣었을 때는 g0. g0은 2 플러스 3이 돼서 5가 되네. 자, 5를 지납니다. 5. 자, 이게 지나네. 그럼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 모양은, 자, 보세요. 이 모양. 여기.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같겠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0이 간격 보수의 간격. 이 간격이랑 상간격 조금 내려온 거죠. 이기가 원래 3차이 나는 데잖아. 조금 내려왔잖아. 이 간격이랑 똑같잖아, 높이가. 같고 모양 같고. 그럼 이 넓이가 되겠네. 이 넓이가 되므로 결국은 우리가 구하자 하는 거는 이게 되겠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 가로의 길이는 8이 되고, 자, 여기는 6이 되죠. 도형의 넓이는 8 곱하기 6은 48이 됩니다.